필리핀은 지금 K-POP 열풍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과 필리핀으로 구성된 걸그룹이 탄생해서 만나봤습니다. K-POP 센세이션 포인트는 지난 10월 1일 공식적인 데뷔 무대를 시작으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걸그룹들입니다. 포인트는 한국인 유주와 가린, 필리핀인 빅샤리엔 등 4명으로 구성된 걸그룹입니다. 지난 10월 24일 포인트는 필리핀뿐만 아니라 전 세계 TFC 시청자들에게 방송되는 ABS, CBN의 ASAP 무대에서 당당하게 그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이 무대에서 포인트는 최근 라디오에서 자주 흘러나오고 있는 그들의 첫 앨범 타이틀 A Fairy Tale Song을 불렀습니다. 이 곡은 듣기 편하고 따라 부르기 쉬워 필리핀에게 인기를 끌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SAP의 필리핀 관객들은 그들의 비비 댄스와 귀여운 표정에 열광했다고 합니다. 현재 포인트는 SM몰 투어와 대학 캠퍼스 투어 중에 있습니다. 필리핀 우먼스 유니버시티 행사 현장을 이나무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We are POINTEM. 안녕하세요. KIV7 리포터 이나무입니다. 지금 저는 PWU에 나와 있는데요. 왜냐고요? 필리핀 가요계에 새롭게 떠오른 별 포인텐을 만나보러 왔습니다. 예, 포인텐 여러분들과 잠시 몇 마디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Hi, I'm Bubbly Yuju. I'm the leader of POINTEM. I'm rapper. Hi, I'm Milky Garin. I vocal. Hi, I'm Cool Vic. I do the rap and vocals. Hi, I'm Shiny Sharian and I'm the main vocalist of the group. Actually, POINTEM has 2 Koreans and 2 Filipinas, and we trained in Korea. We did the vocal trainings and we did the recordings in Korea and also the dance trainings in Korea. And 이번 데뷔 앨범에 총 몇 곡이 수록돼 있죠? 저희는 7개의 노래가 담겨 있고요. 저희는 뭐 귀여운 노래도 있고 랩도 있고 이제 댄스곡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발라드송도 있고 각 다양한 곡에 들어있어요. 타이틀곡은 어떤 곡이죠? 타이틀곡은 Fairy Tale Song, A Fairy Tale Song. 귀엽고 사랑스러운 노래입니다. 멤버들이 물론 타이틀곡도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각자 더 좋아하는 곡이나 관심이나 애정이 가는 곡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랩 노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I Like Bounce Baby. 저는 Strength for the Weak이라는 발라드 송을 좋아해요. I like the 2 ballad songs, Strength for the Weak and In Every Corner. Me, I like Strength for the Weak because it inspires me. 포인텐의 음악을 들어보면 K-POP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필리핀 음악이랑도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정확하게 K-POP이라고 불러야 될지 필리핀 팝이라고 불러야 될지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저희는 K-POP입니다. 왜냐면 네, 코리안과 필리핀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한국 문화도 거의 다 담았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문화도 담았기 때문에 저희는 K-POP이라고 불립니다. 예, 포인트는 멤버 네 분 앞으로 어떤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희는 필리핀에서만이 아니고 한국에서만이 아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슈퍼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일단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아직 보여드릴 게 많고요. 그리고 일단 아시아 쪽에서 걸그룹 하면 포인텐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Actually, when I was young, I really wanted to be a superstar because ever since I really liked singing and also dancing. So I think being a part of POINTEM is a stepping stone and it's a unique group and it's a big, big opportunity and I'm very, very lucky to be this group because I really want to be a superstar. In the future, I want to be a famous singer and a good singer because I want to share my talent to everyone. And this was my dream before, and now I think I'm already near. 정말 멤버들이 얘기한 대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일본의 오리콘 차트, 미국의 빌보드 차트, 필리핀 차트 모두를 휩쓸 수 있는 세계 속의 포인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Hi KIB7. Don't forget POINTEM. See you soon. You'll be there.